안녕하세요. 이번 소켓 IO 사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먹범이라고 합니다. 소켓 IO는 매우 유용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서 사용성이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 사용법 실습을 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돌리기 위한 노드.js 설치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관리자 npm 설치와 웹서버를 위한 익스프레스 설치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소켓IO의 정의, 소켓IO의 인스턴스의 소개, 소켓IO의 설치, 소켓IO의 예제 실습, 소켓IO 룸, 네임스페이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IO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낮은 레이턴시와 양방향 통신, 이벤트 기반의 통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RESTful API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만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었다면 소켓IO에서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켓IO는 웹소켓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위나 서버 단위에서 다양한 언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구현되어 있는 언어가 각각 다르니 문서를 참고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실습은 자바스크립트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켓IO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스턴스는 총 IO라는 인스턴스와 소켓이라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IO 인스턴스는 서버 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로서 소켓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켓 인스턴스는 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켓IO를 통해 통신을 시작하게 된다면 소켓이라는 객체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소켓IO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는 소켓IO를 npm을 통해 설치 가능하고 클라이언트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소켓I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npm으로 소켓IO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cdn을 통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소켓IO 설치 및 익스프레스 설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일은 크게 app.js랑 index.html이 있습니다. index.html은 프론트 단을 담당하고 있고 app.js는 서버 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pp.js를 보시면은 기본 익스프레스 구조에서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소켓IO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코드를 보자면은 IO on conn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랑 소켓IO를 통해서 통신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연결이 되었을 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은 이 부분,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연결되면은 커넥트라는 것이 로그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켓 온이라는 부분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벤트를 받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벤트 받는 이벤트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msg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를 보면은 하나의 버튼이 있고 그 버튼을 누를 때 socket emit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보내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보낼 때 방금 봤던 msg와 똑같은 이름의 이벤트를 사용함으로써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파라미터는 app.js에서 여기 msg에 해당하는 이 파라미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hello를 보내게 되면은 이 함수에 맞게 실행이 돼서 콘솔 로그로 찍히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주문해가지고 한번더 커넥트가 됐습니다. 한번더 새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트가 이게 새로 고침 할 때마다 새롭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서밋을 누르니까 인덱스 HTML에서 이밋을 보내서 이밋 함수를 통해서 MSG라는 이벤트를 hello 파라미터를 가지고 app.js로 보내게 됩니다.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여기서 MSG 이벤트를 받는 이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 그 hello에 대한 콘솔 로그를 찍게 됩니다. 이것으로 소켓하이오 기본 예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백 함수와 함께 사용되는 소켓하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켓하이오에서는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콜백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와 같이 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콜백 함수를 보내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이벤트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콜백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반 알규먼트 하나 넣어주고 콜백 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단지 콜백 함수는 리스폰스가 들어온 걸로 로그를 찍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함수는 커넥션이 되자마자 바로 이밋을 하기 때문에 커넥션이 되면은 이게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켓 on을 통해서 콜백 함수를 받아주겠습니다. 헬로와 콜백 함수가 두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를 두 개로 받아줬고요. 그리고 먼저 헬로를 찍어주는 것하고 콜백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커넥트 될 때마다 바로 이밋이 되면서 하이 월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로라는 것은 여기 웹사이트 콘솔 창에 보면은 헬로가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콜백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소켓하이오에는 룸과 네임스페이스의 개념이 있어서 특정 소켓 집단에게만 이벤트를 보내기 매우 쉽습니다. 룸은 소켓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채널입니다. 서버 쪽에서 IO 인스턴스를 통해 룸 관련 연산을 하여 소켓을 통제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룸에 조인할 때는 소켓 인스턴스를 사용하지만 특정 룸에 브로드캐스트를 할 때는 IO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소켓이 디스커넥트 될 시에 자동으로 입장되어 있던 룸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일을 많이 바꿨는데요. 이거 app.js를 보시면은 여기 4개의 이벤트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룸1 이벤트는 룸1 네, 그 방에 들어가는 이벤트고, 룸2는 룸2 방에 들어가는 거고, 2 룸1은 룸1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헬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룸2는 헬로라는 메시지를 룸2 안에 있는 소켓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인덱스 HTML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룸1, 룸2, 2룸1, 2룸2 이렇게 버튼이 4개가 총 있는데, 룸 1을 누르게 되면은
룸1 이벤트가 서버로 가게 되면서 룸1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룸2는 룸2로 조인을 하게 되는 거고, 2룸1은 룸1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그 이벤트를 보내게 됩니다. 2룸2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소켓노는 이게 2룸1이랑 2룸2가 이밋을 하는 이벤트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게 룸끼리 나눠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눠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투룸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이벤트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실습을 하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커넥션이 됐고요. 콘솔 창을 먼저 열어보면은 일단은 먼저 룸 1에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룸 1이 조인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룸 1에게 가는 메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룸 1에게 보내지게 되는 메시지 헬로가 여기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룸 2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룸 2는 여기 메시지 이벤트는 같지만은 이 클라이언트 소켓한테는 보내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룸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룸 1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룸 2도 눌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룸 1, 룸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룸 1을 누르면 이것도 오게 되고 룸 2도 오게 됩니다. 한번 다른 소켓을 또 해봐서 이 소켓은 지금 새로 된 것이기에 룸에 들어가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잠시 이거를 눌러도 아무런 메시지가 오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7번이 오게 되어 있는데 다른 소켓에서 2룸 1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8번 이렇게 오는 것을 볼수 있고, 만약에 2룸 2를 한다고 하면은 룸 2를 들어갔다고 하면은 2룸 2를 하면은 여기도 오게 되고 여기도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룸과 같이 클라이언트를 나눈 것에 심화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용하던 IO 인스턴스는 기본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위의 코드와 같이 IO 어부를 통해서 기본 네임스페이스인 IO 인스턴스와 별개로 아예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사용되는 공간이 아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의 똑같은 이름의 룸은 다른 룸으로서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관련해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js 부분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임스페이스 어드민 네임스페이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따로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네임스페이스인 IO에서는 커넥션이 되면은 커넥트가 울리도록 했고, 어드민 네임스페이스가 커넥션이 되면은 어드민 커넥트가 콘솔 로그로 찍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에 룸 실습을 했던 그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드민 HTML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똑같이 룸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O에 인덱스 HTML은 아무것도 없지만 파라미터에 어드민 HTML은 여기 어드민이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IO로 들어와서 커넥트가 뜬 상태이고, 어드민 IO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드미를 누르니까 어드미 커넥트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에는 룸을 공유를 안 하고 그냥 아예 별개의 공간으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룸을 공유를 안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민 네임스페이스에서 룸 1을 조인하고 to 룸 1을 보낸다면은 이렇게 헬로라는 콘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룸 2는 안 들어갔으므로 콘솔 메시지가 안 옵니다. 이제 기본 디폴트 IO 네임스페이스를 보면은 룸 1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또 룸 2, 룸 1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기본 IO 네임스페이스에서는 헬로라는 콘솔 메시지가 오게 되고 여기 어드민에서는 그 전에 왔던 헬로 메시지만 있고 또 기본 디폴트 IO에 대해서 온 헬로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예 별개의 공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룸 2도 마찬가지로 이게 별개의 공간으로서 작동이 됩니다. 이것으로 네임스페이스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켓 IO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 문서를 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켓 IO를 통해 미들웨어 사용이 가능하며 이벤트를 받을 때에도 소켓 온이 아닌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once라는 함수라던가 다양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소켓 IO는 사용성이 좋은 툴로서 꼭 한번 소켓 통신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소켓 IO 사용법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